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대륙의 크립토 시장과 경제 상황을 짚어보는 최순중의 크립토 차이나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중국 경제통 최순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크립토 차이나 에피소드가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주변에서 내용이 너무 좋다 이런 내용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뭐 들은 바가 있으신지요? 아, 그 말씀을 뭐제 입으로 사실 내용이 너무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짚어주는 내용들이 앞서서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신선하다 이런 평가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중국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뭐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중국의 이제 올해 GDP 성장률 목표가 예. 5%입니다. 5%. 네, 그런데 지난 1분기 성장률이 4.5%. 예, 목표에 좀 미달을 했습니다. 네. 4, 5월 달은 5% 이상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지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1, 2분기 합쳤을 때 5% 살짝 미만의 목표 성장률을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이제 그 전망한 거로는 5%를 조금 상회하는 5.4%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년도 성장률은 4.5%에 그칠 것이라는. 2024년도는 4.5%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내리는 중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고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예. GDP 성장 목표는 5%에서 내년에는 4.5%, 후내년엔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마치 우리나라 80년대 후반처럼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언제쯤부터 이렇게 5% 이하의 성장률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팬데믹이 네. 2020년도에 팬데믹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6%를 하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제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로 고도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쭉 이어오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는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내려온 상태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8%, 7% 이렇게 오다가 이제 팬데믹을 맞이해서 뭐 2%까지 성장률이 떨어졌고, 예. 물론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전 세계가 비슷한 사실 전 상황이었으니까. 세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2%도 뭐 선방한 거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전망치치고는 상당히 낮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왜냐면 중국이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각국이 봉쇄 정책을 조금 빨리 풀고 있을 때 예. 중국은 여전히 봉쇄 정책을 썼습니다. 1일 그 봉쇄된 인원이 2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할수 있는 모멘텀을 상실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부동산, 경제입니다. 예. 부동산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또뭐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간다거나 이런 인적 교류가 굉장히 아직도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위기감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뭔가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인민은행이 단기 금리를 낮춰서 예. 시중에 이제 금리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민은행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차례, 물론 이제 뭐 10bps, 그러니까 0.1% 정도의 네. 그 단기 금리 인하를 하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도 역시 같은 비율로 낮췄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예를 들면 은행이 인민은행에서 돈을 꿔가지고 시중에 대출을 할 때, 예. 본인들이 예를 들면 기존에 100원을 인민은행으로부터 빌릴 때, 예. 본인들이 뭐 예를 들면
5%의 그 지급 준비율을 갖춰야 된다고 하면 5원은 본인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꾸기 전에 갖고 있어야 되는 네네. 준비율이군요. 그런데 예를 들면 0.1%가 낮아지면 예. 5원이 아니라 4.9원만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그런 거는 그만큼 이제 시중에 0.1원만큼의 더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거를 지금 지급 준비율을 한 차례 인하를 한 상태고 금리 자체도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3분기에는 25bps, 0.25%포인트를 낮출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는 예측이 나와 있고 4분기에도 역시 10bps를 추가적으로 낮춰서 시중에 이제 단기적인 지원책,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치면 거의 0.5%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 그런 예정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 사실 근데 이제 인민은행에서 금리를 내려서 이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고 이런 걸 다 좋긴 한데 결론적으로 중국은 부동산 세상 아닙니까? 네 부동산 그렇습니다. 경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부동산 대기업이 이제 붕괴했던 시절이 몇 년 전에 있었고 굉장히 가까운 시일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현재까지 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중국은 이제 부동산이 전체 그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합니다. 네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높네요. 네, 그 좀 전에 오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9월달에 헝다 사태가 터집니다. 네. 광둥성에 이제 베이스를 하고 있는 중국 2위의 부동산 그룹이었죠. 헝다 그룹이 부실 사태에 직면을 해서 네. 사실상 그룹이 완전히 해체되고 예. 각 지역 부동산 그 현장은 지방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에 의해서 인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헝다는 현재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만 남아 있는 상태죠. 네네. 그리고 이 사태가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헝다 사태로 인해서 그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사실 그 지역은행이나 지역의 이제 뭐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실이 굉장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특히 지난 1년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신축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군요. 네, 집을 지으면 그 예를 들면 뭐 천만 원에 예. 이렇게 팔 수 있는 주택 가격이 팔자마자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지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그리고 부동산 기업 개발 기업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을 해야만 그 은행이 돌아가고 또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중에 그 개발 기업에 의한 부실 채권만 이미 3,000조가 넘습니다. 예, 우리 돈으로 3,000조 원이 넘고요. 3,000조. 네. 예. 그리고 민간 부실 채권 비중이 이 가운데 3,000조 가운데서 47%나 된다고 합니다. 47%. 네. 그러니까 3,000조 가운데서 한 1,500조 정도는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은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는. 네네. 지금도 역시 이제 그 사실 중국 언론에 국영 언론들이나 뭐 이런 데 나타나는 수치 자체는 뭐 외부적으로는 그 안 좋은 수치들은 굉장히 사라지고 네. 예, 괜찮은 수치들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중국이 일자녀 정책이 아니죠. 네네. 이미 다자녀 정책으로 폐기한 지 오래됐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자녀일 때는 대출을 예를 들면 뭐 천만 원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을 2자녀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그걸 확 늘려서 1자녀당 뭐 천만 원씩이 아니라 뭐 3천만 원까지 또 다자녀일 경우에는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의 지역마다 그런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정부의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중국이 이제 뭐 그 재정 규모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네네.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은 그나마 많이 투명화됐지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추어진 숫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도 사실 감추고 있고 거기다가 뉴스가 요새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중국 정부는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있다고 하는데, 뭐,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얘기가 뭐 중국에서 나오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네, 지난 6월 29일 날 상하이 교통대학의 전신이라는 이 교수님이 예. 상하이 그 항저우 일보와의 영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의 썸네일 제목이 부동산 대출 압력 별 문제 아니다. 국민들의 저축이 부동산 대출 총액을 훨씬 초과한다. 이런 썸네일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도 뭐 비슷한 맥락에 그런 그 인터뷰가 달렸습니다. 말이 맞는 얘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에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었는데 뭐 그 댓글 자체가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수를 네. 욕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뭘 잘못 먹었나. 교통대학의 수치다. 또 자기가 마윈인 줄 아냐. 귀입 다물라. 어디서 거짓말을. 이런 식의 이제 댓글들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어용 전문가를 내세워서 부실을 감추려는 시도가 이제는 안 먹힌다라는 그런 증거겠죠. 확실히 뭐 인터넷도 있고 영상 매체가 발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최 기자님이 보시기에도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베이징의 집값이요. 우리 강남 3구의 평균 가격과 맞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베이징에서 이제 집값들이 뭐 한 18평 규모이면 한 15억에서 뭐 한 18억 뭐 이 정도 사이 가거든요. 제 집보다 비싼 것 같은데요. 네, 평당 뭐 1억 수준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대학을 나온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뭐 우리는 뭐 한 20년 정도면 예, 예. 그 급여를 잘 모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다고 정말 안 쓰면 살 수도 있죠. 예, 예. 예, 그렇지만 베이징에서는 뭐 그 뭐 100년이 가도 그 자기 월급만으로는 집을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이런 한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죠? 지금? 아, 상하이의 최저임금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며칠 전이죠. 7월 1일 날, 예. 그 상하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당 기존에는 23위안이었어요. 23위안? 네네. 근데, 시간당? 예, 시간당. 그래서 요게 24위안. 그래서 1원이 올랐습니다. 24위안이면은 지금 환율로 예. 아, 4,300원 정도 됩니다. 1시간 일하면 4,300원 정도. 네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랑 조금 다른 게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시급이 9,620원이고 예. 그리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 그리고 주 5일 근로를 하면 주휴 시간이라는 게 또 나오죠. 네. 그래서 엑스트라가 주말,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게 35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한 달에 고정 근무 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620원 기준으로 예상 최저 월급은 201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상하이 아까 24위안을 기준으로 하면 얘네는 이제 주휴수당 뭐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은 2,690위안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달 기준으로 100위안이 이제 올라간 건데요. 네, 우리 오르긴 돈으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48만 6천 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보다 이제 4분의 1 수준, 25%가 채 안 되는 그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상하이 물가가 서울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오앵커랑 제가 그 조금 중급 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각각의 각자가 메뉴 하나씩 시켜서 뭐 만 원짜리든 뭐 2만 원짜리든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죠. 부담되진 않죠. 예. 네네.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보통 한두 가지 메뉴를 시켜서 저녁을 먹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예, 여러 가지 요리들을 시켜놓고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항상 남기는 문화가 있어요. 식문화 중에. 예, 남겨야 그게 이제 그 옌옌 여우위라 그래서 이 중국말인데 그래요? 그 네. 그래서 남겨야 여유가 넘친다는 아, 남겨야 약간 칭찬이 되는군요. 네, 네. 그 이게 이제 상대방을 이제 뭐 축복해 줄 때도 옌옌 여우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도 완전 반대네요. 네, 네. 매년 이렇게 여유가 넘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음식도 남기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비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 물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아까 48만 원을 받아가지고는 생활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 지역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취업을 한 다음에 4인 1실, 심지어 뭐 8인 1실 이런 방에서 예, 한 방에 2층 침대 두 개를 놓고 네 명이 같이 거주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중국의 대학가의 이제 문화를 보면 거의 군대 생활관 수준의 이제 단체 합숙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단순히 그런 문화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는 경우도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박탈감을 중국인 분들이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는 중국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더 체감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답게 입단속을 좀 하고 있다. 6월 말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 경제학자이자 중국 경제 작가인 우샤오보라는 이 분이 우샤오보 네 외부 계정을 금지당했습니다. 오. 네 이 분이 그 지금도 그 계정 자체는 살아 있기는 합니다. 그 팔로워가 무려 473만 명이나 473만 명이요? 네네. 와.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이 뭐 한 달에 엄청난 수입을 벌고 있겠죠. 아니 그런데, 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수준이죠. 네. 네. 근데 웨이보를 정지당하고 모든 대외 활동이 지금 사실상 금지 당한 상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이분이 그 잠깐 이분을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분은 이제 1968년생이고요. 저지앙성 닝보라는 곳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상하이 푸단대, 상하이에서 가장 유명한 인문대학인 푸단대 신문학과를 졸업을 해서 예, 인민일보, 항저우일보 여기서 13년 동안 산업부 기자를 했습니다. 엘리트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하이 교통대, 그 다음에 진안대 이런 데서 교수도 역임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작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텐센트 뭐 잘 아시죠? 예. 텐센트의 전기를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2000년 역사를 돌아보는 호탕 2000년이라는 이런 책을 써서 중국 이제 상업의 역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저술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네. 그리고 이분이 쓴 책들은 그 중국을 굉장히 중화붕 이런 거에 좀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중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책들이었거든요. 국뽕을 줄 수 있는 책을 그렇죠. 쓰는 그런 분이었군요.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마윈이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그 사라졌다가 조용히 최근에 살았죠. 예. 다시 나타났죠. 예, 예. 그 시기에는 이분이 또 지난 몇 년간 마윈이 저지른 실수라는 요런 책도 냅니다. 약간 그런 거 몰아가는 거 잘하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요런 거에 처세를 잘했고요. 예. 그리고 2021년부터는 웨이보의 소셜 라이브 프로그램인 국산이 뜬다. 국산이 뜬다. 신토불이군요. 예. 네, 이것도 약간 국토불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메인 MC를 맡아서 본인이 직접 진행을 했어요. 예. 이분이 이제 나이는 좀 있지만 그 외모가 꽤 준수합니다. 그리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도 좋고 68년생이시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돈도 이제 아주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죠. 똑똑하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말도 잘해 뭐 이런 인플루언서 격의 교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왜 외부를 금지당했냐.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의 차이신이라는 그 중국판 포브스 매체가 있는데 예. 이곳에 꾸준히 칼럼을 썼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국뽕이 차고 넘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사실에 기반한 그런 내용들의 수치를 그 차이신에다가 칼럼을 쓰면서 살짝 얹습니다. 사실을 기반한 걸 쓴 거는 좋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문제될 거는 없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차이신이라는 이 매체 자체가 그 중국에선 드물게 국영 매체가 아니라 그 개인이 이렇게 후술이라는 분이 만든 사형 매체 민영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사실은 그 조금
좀 배관시하는 그런 눈으로 이 매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의심하면서는 뭐라고 예. 할 수는 없고 예. 이 매체 지속적으로 칼럼을 쓰면서 자꾸 사실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 이분이 쓰는 거를 더 이상 이제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실업률을 과대 포장을 했다. 그 다음에 증권 시장의 신용을 떨어뜨렸다. 부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유포했다. 또는 현행 정책과 또는 관리 시스템을 공격했다. 그리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으로 그 외보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민영 신문사인 차이신의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이 유명한 교수 양반이 네. 썼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가짜 뉴스니까 너의 웨이보는 정지돼야 마땅해. 470만 명. 네. 부산 인구가 350만 명. 네. 그런 분을 지금 정지시킨 건데 실제로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가짜 뉴스일 리가 없죠. 아. 네, 이 수치 자체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거든요. 그 오늘 이제 그 재밌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 중국 교육부 장관이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오늘 7월 6일입니다. 중국의 예. 청년 실업률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 통계치를 사실은 그 각 매체들이 받아서 그대로 썼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나와서 해명을 했는데 중국 그 장관급 부장이 나와서 처음으로 그 수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럴 때까지는 뭐가 좀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맞다라는 거. 그걸 인정을 했다. 그 왜냐면 청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실업률 자체가 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4%. 였고요. 이때 이 수치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그 진짜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있었는데 5월 달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20.8%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니 실업률이 어떻게 하면 20%가 됩니까?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뭐 팬데믹 기간 중에 중국이 봉쇄 정책을 워낙 오래 한 것이 네. 산업 가동률을 줄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 대졸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졸자가? 예. 올해 이제 중국은 이제 9월 학기가 이제 1학기인데 예. 그 이번 이제 6월 달 그 졸업자 숫자가 무려 1,158만 명입니다. 1,158만 명이 졸업자라고요? 네네네. 서울시 인구인데요? 네네. 올해 대졸자 숫자가 1,158만 명.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서 7%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한자녀 정책이 시행되던, 1990년, 뭐, 요때부터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학 입학 정원을 늘렸습니다. 네, 늘리다 보니까 그 한자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0년, 특히 이제 그 독자 세대인 2000년 이후 출생들이 졸업하기 시작을 하는 네. 최근 들어서 이 졸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많긴 하네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 대졸자 수가 지금 뭐 1%, 2% 하다가 드디어 7%까지 늘어나는 뭐 이런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대졸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대졸자 수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상황이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 와중에 또 청년 실업률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예, 예. 그 농민공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네, 도시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농촌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중국 대도시에 3억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와중에 공장 가동을 멈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절반에 가까운 1억 2천만 명이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사실상 실직 상태에 가까운 상태다.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농촌 경제마저도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나오는 대졸자의 수가 1,100만 명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최저임금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한 48만 원밖에 안 되고 일자리는 실업률이 20%고 상황이 정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런 좀 좋지 않은 상황들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한중 무역 수지, 뭐 적자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요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그 작년 5월부터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118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중화학공업, 네. 예, 이런 부분에서 대중 수출이 작년 5월 대비 올해 5월 달에 예. 무려 25%나 감소했습니다. 예. 예, 이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중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중간재로서 저희가 이제 많이 수출을 했던 건데 예. 중국이 국산화 정책을 통해서 중간재 자립도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 격차가 굉장히 줄어든 게 바로 저희가 이제 무역 적자를 내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죠. 물론 사드 정책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수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뭐 한활령 정치적인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원인도 있지만은 중국이 이제 자립을 굉장히 기술 자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와 굉장히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는 완전한 무역 경쟁 국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더 이상 중국이 흑자를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던 그런 꿀단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깝네요. 네, 계속 꿀단지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시기에 뭐 미중 관계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오는 피해자가 한국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어필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최 기자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면 낫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굉장히 이제 미국과 혈맹으로서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 중국은 이제 관리의 대상이죠. 중국과의 그 외교, 정치, 그 다음에 특히 경제 이런 것들은 그 외교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그래도 경제 부분에서는 잘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한국과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과의 삼각관계는 뭐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상황, 산업 구조 얘기를 했으니까 금융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외환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또 일본의 엔화와 이제 우리나라 원화의 이제 환율 차이가 굉장히 싸지니까 일본 많이 가시는 분들 생기고 위안화는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위안화 뭐 평가 절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5년 전에 이제 원화 대비 위안화가 환율이 저희 그 1위안에 네. 167원이었습니다. 1위안에 167원. 네. 기억하세요. 네. 네. 오늘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환율을 확인해 보니까 1위안이 179원이더라고요. 3년 전에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170원이었는데요. 예. 그러다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22년 작년 1월 달에 188원까지 갔다가 작년 10월에는 200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현재는 이제 180원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엔화랑 이제 우리의 환율을 요거 한번 보시죠. 많이 싸진 거. 네, 예. 5년 전에 이제 100엔당 1,005원이었습니다. 100엔당 1,005원. 네. 예. 그런데 3년 전에 10% 이상 올랐어요. 1,120원이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2022년 1월 그때 1,030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아까 위안화 말씀드릴 때 5년 전에 167원. 네.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188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화는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위안화는 오히려 21원이 더 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10% 이상 오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무역 상대국인 일본과 한국에 비해서 위안화는 여전히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 미국의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달러 가치가 그 팬데믹 기간 중에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제 외환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 그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급격히 떨어진, 그러니까 평가 절하되는 거의 한 중간 수준, 평균 수준으로 이렇게 관리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 한국, 일본은 이제 경제국가인데 그 환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면 수출 경쟁력에서 악화가 되겠죠. 뭐 내수는 좋을 수 있다고 네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중국의 높은 환율 수출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니 이것이 하반기에는 결국은 위안화의 평가 절하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옵션으로 이 위안화의 평가절화도 지금 만지작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까? 네. 사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액션입니다. 네. 그 뭐 지금 인민은행장이 네. 7월 1일자로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지금 인민은행 이제 당석인데요. 그 방금성이라는 분은 외환관리국장을 무려 7년 동안 외환 담당이었군요. 네네. 오. 그러다 보니까 환율 부분은 특히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이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총수 교체 얘기로 바로 가볼게요. 어쩌면은 뭐 크립토 시장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중국의 인민은행 장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이 판궁성이에요. 네. 외환 담당 오래 하신 분. 이분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네. 네네. 이분은 이제 올해 59세 되신 분이고요. 뭐 학번으로 따지면 80학번입니다. 80학번. 네. 네. 인민대학에서 이제 경제학 석사 박사 받으셨고. 예. 그 이분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처음 어디서 했냐면 그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 공상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공상은행. 기사 쓸 때 네. 많이 썼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 공상은행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 쭉 한 몇 년 정도, 15년? 오래 정도? 다녔네요. 네, 공상은행에서 네. 일을 했습니다. 네. 그 일하는 기간 중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1년 정도 또 연수도 했고요. 뭐 경제학 공부를 했겠죠. 네. 예. 그리고 2008년도, 한 15년 뒤에 이제 농업은행이라는 곳으로 부행장으로 갑니다. 공상은행에 있다가 농업은행으로 갔다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예. 바로 부행장으로 갔어요. 아. 부행장이 여러 명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리고 요 기간 중에는 또 하버드를 가서 또 이제 방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수를 했군요. 네네. 그리고 4년 뒤인 2012년 6월 달에 인민은행 부행장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인민은행에서 무려 11년 동안 이제 부행장 자리를 지키면서 예. 그 중에 7년을 외환관리국장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정말 그 중국 내의 경제, 특히 은행권에서는 중국 정부의 휘호를 받으면서 네네. 상당히 잘 커온 그런 이번에 인민은행장이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딱 차지를 하게 되면 자기 스타일을 좀 내보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분이 했던 일을 이제 조금 보면 되겠죠. 네. 그 7월 3일자 이제 경제 관찰보라는 중국 매체가 네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엄청 길게 이렇게 다뤘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무엇보다 이분이 뭘 잘했냐? 국영은행 개혁. 국영은행의 개혁. 그리고 상장. 이거를 경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판궁성이 2019년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경력의 대부분은 국영은행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 공상은행에 아까 근무했다고 했는데요. 2006년도에 공상은행이 주식 개혁과 IPO를 합니다. 상장을 하는군요. 이때 이 판궁성이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은행은 2010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도 이 판궁성이 농업은행으로 옮겨서 일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농업은행에 그 이 IPO를 준비하던 당시는 2008년 예, 예. 세계 금융위기가 또 한 차례 찾아온 그 시기였는데 하마터면 농업은행이 IPO를 못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뚫고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상장까지 가는데 기여를 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중국 은행 시스템의 개혁이라든가 건전한 은행 조직 탄생, 그 다음에 중국 금융 산업의 거버넌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은행 지금 시중 은행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인민은행의 이제 수장으로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은행 산업이 어떻게 산업 경쟁력이나 핀테크, 그 다음에 그 뭐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혈관처럼 흐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다. 그 이분이 계셨던 이제 공상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그 S&P 글로벌이 그 지난 4월 달에 발표한 월드뱅크 랭킹이 있습니다. 공상은행이 전 세계 1등 은행입니다. 진짜요? 네. 오. 그 미국의 뭐 유수한은행이나 뭐 일본의 미주오나 예. 이런 데가 1등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름이 아니고 공상 1등입니까? 네, 공상은행이 무려 5조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5조 7,400억이고요. 그럼 JP 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상대가 안 되는군요. 미국의 JP 모건, 미국 최대 은행 아닙니까? 예. 3조 6,7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5대 은행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3조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6대 은행입니다. 우리나라 최대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KB죠. KB가 이제 5,500억 정도, 5,5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59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4대 시중은행은 다 그래도 100위권 안에, 월드랭킹 10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중국의 이제 4대 국영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그 공상은행, 예.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1, 2, 3, 4위입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히 뭔가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는 중국이 경쟁력이 있고 이제 그 속에서 엘리트로 커온 분이 이제 인민은행장이 되었으니 뭔가 패권에서의 확실한 주도권 다툼에서의 승리 뭐 이런 거를 좀 노려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반기가 좀 기대가 되고요. 문제는 어느 기사에서 이 판궁성이라는 신임 인민은행장이 비트코인의 시체를 강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살인적인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다 그래요. 크립토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 뭐 인민은행 관리치고 뭐 말단까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드러내놓고는 다 그 비판적인 그런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죠. 뭐 스탠스야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네. 진짜로 그렇느냐? 왜냐면 우리가 이제 홍콩이 문을 열었다고 좋아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판궁성이 어떤 말들을 좀 했습니까? 네, 2017년도 꽤 뭐 됐습니다만은 2017년 당시에 판궁성이 그런 말을 했죠. 강가에 앉아서 지켜봐라. 비트코인의 시체가 둥둥둥 떠오를 것이다. 네. 오서마이 그 북한에서 많이 하는 그런 말투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는 판궁성이 7월 1일자로 예. 인민은행 당서기로 이렇게 이제 임명이 되자 이게 이제 중국이 예. 이제 암호화폐화부가 되려는 홍콩은 이렇게 묵인을 하고 있지만 예. 그 중국 내에서 적어도 암호화폐가 완화가 될 것이라는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 있지만 있었죠. 예.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판궁성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버블 이거는 마치 1637년에 튤립 투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같다. 네. 그리고 2000년에 닷컴 버블 이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당국자로서는 뭐 그 분명히 비트코인의 적대적이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안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크립토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뭐 부푼 장밋빛 희망을 가졌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시장 자체를 약간 해외 시장 보듯이 할 수밖에 없고 약간 거리를 두는 스탠스를 이 사람 스스로도 약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저는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 특히 이제 그 중국 인민은행은 지금 디지털 위안화의 그 테스트를 전국 각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은행과 함께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제 결제하는 뭐 이런 서비스도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뭐냐면 그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로 지금 시범 테스트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적인 단위에서 확대해서 실제로 이제 실용화하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대1로를 하고 있는 그 국가들에서 미국 달러나 엔화나 그 유로화가 아닌 기축통화의 하나로서 디지털 위안화로 직접 결제, 무역 결제를 하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사실 디지털 위안화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부터 사실상 실제로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물론 테스트였긴 하지만 상당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 좀 확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드러내는군요. 네, 확실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와모화폐 시장 자체에서도 이 교체되는 사람에 대한, 인민은행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 싶은데, 홍콩 문이 열린 지 이제 한 달 됐고, 실제로 기대감 살아있긴 합니까? 네. 네. 그 왜냐면 앞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한번 해보면, 네. 그 중국의 이제 실업률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 돈을 이제 굴릴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자산가들, 또 거꾸로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돈들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탈출구이자 기회이자 뭐 통풍구고 뭐 그렇게 여겨지는 게 특히 홍콩에서 이제 네. 가상자산 거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 특정 코인인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홍콩의 거래소의 영업이 이제 허용이 됐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짧은 사이,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업데이트 된 뉴스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계 이제 그 블록체인 매체인 포사이트 뉴스에서 예, 예. 보도한 건데, 포사이트 뉴스가 이제 OKX, OSL, 이런 그 중국, 홍콩 현지에서 라이센스를 이미 신청한 다섯 개 그 주요 거래 플랫폼에 고위 CEO나 CEO급의 그 분들을 인터뷰를 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네가 얼마가 들었는지 거래소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가 최소 1년 이상 걸리더라. 그 다음에 준비기간이? 네, 예. 네.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 그래서 최소 들어가는 비용이 1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8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 최소 이제 그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게 그 고도한 자본이 없는 그런 작은 업체들이 홍콩 시장에 노크를 하고 거래소로 라이센스를 따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신청한 업체들이 뭐 한 47곳. 네. 뭐 그 사이에 이제 신청을 하는 업체들도 계속 있다고 하는데, 이 업체들 가운데서 실제로 내년 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한 10곳 이내이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이렇게 자본 규모가 있고 규제와 감독을 확실히 받는 그런 거래 플랫폼이 생기면은 중국이든 홍콩이든 이 투자자로서는 조금 더 마음에 이제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홍콩 자체에서 이거를 허용을 해줄 때 그냥 예전처럼 해줄 게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관리되는 측면, 감독되는 측면을 당연히 강화한 상태에서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있는 거래소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 틈에서 우리도 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하게 되는군요. 네. 자, 오늘도 최순중의 크립토 차이나 올해의 절반을 돌아보는 시점, 앞서서 벌써 6월이 지났는데 이 돌아보는 시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중국의 크립토 시장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경제는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크립토 차이나에서 언제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안녕!